동안과 해제일과 함께 정월 대보름 명절이기도 했던 지난 주말 전국의 사찰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방생법회 등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소원지를 단 달집을 태우고 방생법회에 동참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부처님도! 부처님도! 저마! 불자와 시민들의 소원이 담긴 달집에 불을 붙이자 주위가 환해지면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비가 내려 크고 둥근 보름달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불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자신만의 서원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스님들은 축원을 올리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시민 불자들과 함께 갑진년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의 안녕을 발언하면서 각 가정마다 평안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모든 생명과 중생들이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여 삶의 보람과 기쁨 속에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의 일을 증명하옵고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소서. 신구의 삼업을 기울여 일심으로 발언하나이다. 대보름 날은 여러 가지 그 세시 풍수 행사들이 전해졌는데 불을 깬다든지 또는 달집을 태운다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실 끊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이 전해졌는데 그나마라도 달집 태우기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행해지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봉선사 달집 태우기는 범종류에서 일주문까지 달집을 이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흥겨운 길놀이패를 앞세워 달집이 일주문 앞에 도착하자 도량을 정화하는 신중작법이 이어지고 국악전문예술단 광개토 사물놀이예술단의 신명나는 길놀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이수자인 박정민 불화 작가가 붓글씨로 용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청년 대학생 포교를 이끄는 상월 청년 합창단 공연이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달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지요. 여러분들 지금 천여 명 오신 우리 동참자의 마음에 오늘 보름달, 둥근 달이 환하게 뜨시기를 바라나고.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종립학교 광동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불교 인재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서울 화계사도 달집 태우기와 함께 지신밟기, 강강수월래 등 민속놀이를 선보였고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생명존중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새봄의 희망을 기원하고 잊혀져가는 전통 풍습과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세시 풍속 명절입니다. 전국의 불자와 시민들은 전통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 풍성한 보름달처럼 건강과 풍요로움을 되찾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